충북 31개 시험장에서도 오늘 수능이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험생과 가족 모두 마음을 졸였던 수능날의 표정을 조미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른 새벽 시험장 앞. 북과 꽹과리를 치고 어깨동무를 하고 교가를 부르고. 방법은 다르지만 선배들을 응원하는 후배들의 뜨거운 열기는 하나같습니다. 수능 대박! 수능 대박! 입실 마감이 다가오며 수험생들의 발길은 빨라지고 헐레벌떡 뛰어 시험장 문을 통과하기도 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지에 이름을 쓰는 것으로 긴 하루를 시작합니다. 수험생들이 지난 1년간의 노력을 쏟아붓는 동안 시험장 밖에서는 가족들이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드디어 9시간에 이르는 시험은 끝나고 어머니는 하루 종일 고생했을 딸을 꼭 안아줍니다. 네, 오늘 힘들었지만 훈련하고 앞으로도 더잘 됐으면 좋겠어요. 수험생들도 오랜만에 해방감을 맛봅니다. 시험이 끝나서 너무 홀가분하고 이제 운전면허도 따고 친구들과 놀고. 이번 수능은 물수능으로 불렸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수학은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각 대학별로 그 입시 요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느 영역에 가중치를 주는지 또 내가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발품을 팔아서. 한편 충북에선 1교시부터 들어오지 않은 결시생이 7.48%로 지난해보다 많았고, 7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과 시험장 보건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 성적표는 다음 달 2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됩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